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어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 나무를 열매째 베어버리자 그를 산이들의 땅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 당신께 피신 하나이다. 주 하느님, 당신께 피신하오니 뒤쫓는 모든 자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저를 구해주소서. 사자처럼 이 몸 물어가지 못하게 하소서. 아무도 구해주는 이 없나이다. 주님, 제 위로움, 제 결백을 보시고 제 권리를 찾아주소서. 이제 악인들의 죄악은 끝내시고 의인들은 굳세게 하소서.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하느님은 의로우시다. 하느님은 나의 방패, 마음 바른 이들을 구하시는 분, 하느님은 의로우신 심판자, 하느님은 언제나 진노하시는 분. 모두 일어나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어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율법을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했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오.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세상은 참 요지경 속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모두가 다 못되고
악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또 그 가운데에도 착하고 어질고 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모두가 다 선하고 착한 것 같지만 그 와중에는 정말 근본적으로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해를 당한 혹은 피해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모두가 다 사기꾼 같고 모두가 다 도둑놈 같고 모두가 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 같이 그렇게 느끼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세상이라면 벌써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참 훈훈한 이야기들 또 남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참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다 못된 사람인 것 같고 다 못 쓸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중에도 정말 착하고 올바르고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고의 지평을 넓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사고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저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도 평수가 있는데 그 마음의 평수를 늘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10평밖에 안 되는 사람은 그 10평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좁은 생각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자기는 옳고 남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수를 20평으로 늘리면 자기가 10평이었을 때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과 생각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으면 넓을수록 생각이 넓으면 넓을수록 세상에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판단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자기 생각이 전부인 양 생각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 살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잘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학자와 대사제들. 그들은 전제를 먼저 하고 저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야.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 전제를 하게 된 것 중에 왜 갈릴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느냐 그런 잘못된 오류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나자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겪어서 나자렛이라는 곳에 와서 정착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나 대사제들은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 잘 알아보면 알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들은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다. 성경에 봐라. 성경엔 어디 갈릴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그런 말이 어디 써 있느냐. 그 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진리가 무엇이고 더 이상 옳은 게 무엇이고 더 이상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없고 그걸 받아들일 만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성전 경비병들은 일개 정말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또 니고데모는 아주 정말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는 말을 한 말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율법에도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보면 덮어놓고 판단을 합니다. 본인의 말을 들어보기는커녕 본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기는커녕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신앙인은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느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하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면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세상은 공평한 것 같지 않고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친일파 매국노의 자식들은 돈 많아서 공부도 잘 시키고 유학도 보내서 다 성공해서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뭐 재벌이고 다 해 먹는데 독립운동을 하던 자식들은 쫓겨다니면서 쩔쩔이 굶으면서 살아서 나중에도 배운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정말 어렵게 삽니다. 그 자체로 보면 참 불공평한 거고 뭐가 비합리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희망하고 꿈꾸는 것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 환호성에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며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지금 당장 행복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세상이 제대로 된다면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친일을 하고 매국을 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못 들고 다니고 정말 애국운동을 했던 그 자손들은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람있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니 이 세상에서 그것이 완성이 안 되면 하느님 나라에서만큼은 그 불공평이 그 부정의가 공평하고 또 정의로운 것으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